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일로에 있는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제3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는 긴 시간 동안 심사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380만 경기도민의 일상회복을 염려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정치 진영 논리로 양분하여 보도하고 있으나 우리 안전행정위원회는 순수한 마음으로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심사숙고한 결정이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국중현 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업의 연속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돌출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정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위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정위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 없으세요? 예. 제청이 있었으므로 국중위원 위원회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중위원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중위원 위원님이 수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신중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예산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위원회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모든 위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